신분 제도가 있을 때는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들이 사랑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 지위가 있었을 때는 약간의 정략 결혼이라던가 어떤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그냥 이제 결혼하고 그냥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팩트인가요? 저의 상상입니다. 너 상상이에요?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왕가는 거의 왕가 또는 귀족이랑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얘 이름이 공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네, 그런 그런 뭐 신분 상상이. 제도에 네, 대해서 한번 맞아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네. 그렇죠. 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옛날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은 뭐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뭔가 그 신분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아픈 사랑 아니면 뭐 정략 그렇죠. 결혼 맨날 이런 맞아요. 아이템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맞아요. 실제로 그냥 속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 신분 제도의 틀에서 약간 좀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죽먹고 잘 살지 않았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뭐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그 신분 제도의 어떤 가장 최말단에서 과연 그 삶이 행복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삶이 행복하다고는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가치가 점점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자유연애를 해서 결혼한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맞아요. 세대예요. 당연히 그냥 뭐 선을 봐서 결혼할 때가 선,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건데, 근데 뭐 어느 게 행복할지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그렇죠. 사실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듀크 공작을 보고 저희가 또 쓸데없는 한번 상상을 하다 보니,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닉스의 이런 뭐 네이밍 센스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듀크 밑으로 공작이 대표잖아요. 공우 백전함이 순서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닐지. 그러니까 네, 약간 가격대별로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피닉스 어쿠스틱 기타 정육품 막 이런 거 정육품 정유품이래.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정일품 뭐뭐 뭐. 육두품 뭐뭐 이거 뭐가 나올지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 네이밍에 어쨌든 일관성에서 점점 지금 계급이 떨어져 가고는 네, 있어요. 그니까. 네. 그래서 피닉스에서 한 20만 원대까지 내려가면 이제 열심히 사랑을 하는 네 그런 네. 또 새로운 아 이게 참 오늘 인트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왔는데. 네. 자, 듀크 가격 65만 원입니다. 할인 적용된 가격 65만 원. 81만 2천 원의 건속가에 65만 원 할인이 많이 적용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건 기사식당보다 더 저렴한 어떻게 보면 동네 뭐 노량진에 가면 있을 법한 할머니 맛집. 3,500원짜리 네 그런 뷔페 아니면 종로에 있을 법한 2,000원짜리 국밥집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 느낌인지 오늘 보겠습니다. 피닉스에 왜 우리가 계속 식당에다 비유를 하냐면 이걸 처음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피닉스의 사운드 자체가 약간 딱 쳤을 때 우와 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되게 무난한 듯 하면서 엄청 여기저기 잘 묻고 질리지 않고 오래 가는 거 오래 그런 봐야 좋은. 사운드라 그래서 저희가 주식 같다. 뭐 약간 그 주식이 스탁이 아니고 우리 메인으로 먹는 밥그 주식이에요. 그래서 된장찌개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식당 컨셉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카디널 모델이 이제 유명 기사 식당 5,500원 맞아요. 돼지불백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듀크가 과연 어떤 느낌의 식당과 메뉴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Made in Korea 105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117mm 두께 쿠프레 뒤뜰로 77mm. 그랜드 오디토리움 GA 쉐입이에요. 컷어웨이 들어가 있고요. 솔리드 시트가스 프로스탑에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 그리고 4개 마호가니 지판에 역시 로즈우드 다이캐스트 크롬헤드 머신 20프렛까지 있고요. 피시맨 소니톤 픽업에 로즈우드 브릿지 글로스탑 세틴넥 오픈포 백사이드 이게 그래도 로즈들을 많이 네 로즈우드를 쓰네. 다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65만원의 가격대에 이 정도 로즈우드를 쓴 모델이 요새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어쨌든 좋은 스펙으로 로즈우드로 뭐 그런 최소한의 퀄리티를 일단 보장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무게가 역시나 무거운 편이긴 한데 지난 시간보다 가볍거든요. 이번 시간까지 제가 지금 두 배가 돼요. 만약에 퍼펙을 하시면 네 배가 되고요. 2223 난리 났어요 지금.
어떡하죠?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 네. 감히. 그래, 두배 해라.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야, 어탐에서 5연패를 맞다니. 세상에. 한 판을 못 이기네. 아니, 이게 전승 두 배는 또 처음, 건우야, 미안해. 전승입니다. 전승 두 배는 처음이네요. 처음이에요. 예, 네. 승률이 아주 박살이 났네요, 이번에. 와, 야, 이것도 5패 베이스에서 추가. 맞고 여기서 맞고. 야, 진짜 엄청 두들 맞고 다니네. 요새 기타 배에서도 맞아요, 아, 선생님. 그래요? 예, 선생님 요새 장난이 아니시라. 아, 올해는 그냥 텄다. 이제 더 이상. 그냥, 올해 제가 이 초반에 안 좋지만 중간에 가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올해 반이 지났잖아요. 아, 이건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 야, 시작이잖아. 이제 예, 시작이 아예 이제 되나? 버리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괜찮은데요? 좋아요. 약간 주운데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하이 쪽에 배음이 상당히 그죠? 많네요. 네. 조미료 팍팍 친 되게 맛있는 맛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네. 생각이에요. 괜찮네요. 좋아요. 아주 아주 좋은 사운드인데요. 가격대에 그말 생각하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깊은 맛은 없지만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청 네. 맛있어요. 중립으로 두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완전 중립 사운드가 왜 이렇게 괜찮아? 사운드가 기대 이상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를 심지어 잡지도 않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나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네, 아주 아주 훌륭한 네,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 좋습니다. 카디널보다 더 좋은 가성비를 갖고 있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맛도 있고, 네, 그리고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니야, 근데 이건 조금 다른 게, 다른 것들이 조금 안 질리는 사운드에 포커스가 맞췄다면 얘는 조미료가 조금 많아가지고 살짝 먹다 보면 가끔 물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비슷한 생각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우리가 그 조미료 많은 음식들만 먹다 보면은, 그게 뭐 사실 뭐 조미료가 몸에 해로운 건 아니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살짝 그 입에 좀 이게 혀에 좀 물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다시다랑 미원 맛이 그게 윈 모델들과 조금 다른 게 아닌가. 냉면 집에 그 육수를 닭 육수랑 이렇게 해서 고기 육수를 따로 내 가지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사실 맛은 별로 없거든요. 처음 딱 먹으면. 근데 나중에 생각나는 맛이에요, 그게. 근데 일반 냉면집에 가서 그냥 냉면 딱 먹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맛은 있는데 그 집이 기억나지는 않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맛은 있는데. 저기 평양식 같은 경우가 다 이제 그 소 사골이랑 네. 막 이런 뼈로 이제 그걸 내는데, 이런 뭐 조미료로 팍팍 친 그런 것들은 당장 먹을 때 맛있는데, 약간 좀 우리가 지금까지 피닉스에서 가져왔던 주식의 개념과는 약간 조금 네, 별개의 약간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분식의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저와 비슷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명호씨도 한 주평 드려볼게요. 왜 자꾸 내가 할 거 네가 하냐고. 아유, 하세요. 좋습니다. 분식집 냉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분식집 냉면 알겠습니다. 주식으로 손색은 없지만 가끔 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아, 아주 좋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나쁘다고 한 얘기 아니에요. 한 줄평 컨셉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근데 네. 이 가격대에 배불리기 가장 좋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편의점 김밥, 편의점 멤버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가성비 뭐, 진짜 좋아요.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5,000원짜리 왕돈가스. 뭐 이런 그런 것도 어, 네,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네. 저는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8.0, 8.5.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피닉스 시리즈를 하면서 느낀 건 카디널이 가장 최접점에서 가성비가 만난 느낌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듀크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가격에 좀 더 집중한 느낌. 네. 그 위쪽으로는 조금 맛의 그 느낌보다 좀 깊이라든가. 네, 어떤 그쪽. 좀, 네. 맞아요. 재료, 유기농 막 약간 이런 느낌, 조금 더 의미 부여에 가깝고, 그리고 카디널이 가장 그게 최접점에서 만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피닉스 뭐 다른 라인들이 또 나오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 재밌을 것 같아요. 컨셉으로 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뭐 무슨 뭐 길거리에서 먹는 오뎅꼬치 하나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겨울 맞아요. 계란빵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여름에 겨울 얘기하면 참 좋죠. 아, 그렇죠. 네. 피닉스 시리즈 앞으로도 남은 모델들 저희가 올라오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사식당과 분식까지 네. 네, 점점점 피닉스의 식당 라인업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네요.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